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연장님 웃기고 하려는 정말. 연장님 지금 패스 트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과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위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리고 찬성하는 위원을 보임한 거예요. 이거는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런 게 허용되면 국회의 의결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겠어요? 이거 국회 능멸이죠. 이런 국회법 위반 행위를 국회법은 회기 중에 사보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임하려고 하는 위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보임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해요. 그것도. 전부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사보임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보임이고 그런 위법한 사보임을 사보임에 터잡아서 이게 패스트트랙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은 무효다 라는 주장은 당시 야당 정치인이라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저항해야죠. 그런 거를 그냥 부하 넘기면 그게 정치인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반대했던 거고 그리고 그 행위는 법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른바 정당행위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신상 발언 하고 있잖아요. 발언 시간이 다소 초과할 때는 제가 보충 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누가 감을 질려? 지금 들었습니다. 뭐야? 정도고 다시 정도고. 이런? 자 신상 발언이요. 지금 하는 일이 전부 저래요.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그 잘못은 지금 저 그 검찰이 한 가지 정회하고 저 위원장 검찰이 한 가지 제안을 위원장 재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저 위원장 있는 상태에서 국감 못 합니다. 이거 김정민 의원이 위원장에 대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자 저런 상태에서 국감 못 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피의자가 수사 압력을 가하는데 어떻게 국감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가 수사 압력을 하는데 어떻게 국감을 하냐고. 아 그러니까 이게 국감이야 이게. 신상 발언 들어야죠. 또 국감 신상 발언하면서 또 수사 압력을 가하잖아 지금. 당연히 들어야지. 김종민 의원이 거론을 했으니까. 아 당사자가 수사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해서는 안 될 고발을 일삼는 경우에는 분명히 무고 판단을 하세요. 신상 발언 좀 하세요 좀.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자 위원장 위계위원 모시든 아니든 공무집행 방해죄로 우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왜 다시 하게 만들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얘기하잖아요. 원인 제공은 말이야 자신들이 하고 전혀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떠넘기고 있어.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아니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아니 장제 의원도 가서 좀 얘기를 해.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당사자가 수사 책임자한테 압력을 가하냐고 여기서. 그 조사실 가서 해야지 그거는.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발언을 해? 아이고 왜 옹호를 해 그거를? 옹호하면 신상 발언 듣자는 얘기인데. 아니 말이 되냐고 이거 어느 정도 거 돼야지.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정당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좀 듣기 싫으면 기막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위원장.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김정민 의원.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연전이. 너 연장 자격 있는 거 이게? 연전이. 그렇게 잣대질하고 하는데. 연전이. 아니 간사님이 좀 제지를 하시든가 좀.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아니 수사 지금, 대상자가 지금 수사 안 들어가는 걸 뻔히 국정감사라는 이름으로 내가 신상 발언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의원이에요. 그래놓고 본인은 저 난리 쳐요 저렇게. 자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 이야기 안 했으면 나도 신상 발언 안 해요. 자 신상 발언이요. 네. 자 신상 발언 좀 해주세요. 진행하십시오. 그 송기현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아까 김종민 의원 말에 화가 나가지고 웃기고 있네 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좀 흥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흥분해서 지금 그런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극도로 귀에 거슬려서 제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회의 진행상 뭐 막으려고 하다가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에스컬레이트 돼서 흥분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까지 나간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예. 위원장님 잠깐만. 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하신 거는 이제 저희들 받아들이는데 우리 김종민 의원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김종민 의원한테도 아마 사과를 하셔도 정식으로 하실 거예요. 김종민 의원한테 사과한 겁니다. 김종민을 지칭해서 하셔야 아마 좀 좋고 속도력에도 이걸 좀 다른 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법사위원회의 품위상 그런 게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게 뭐 속도력의 품위 분명히 웃기고 있는 병신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속도력이 이해돼 있나요? 예, 예, 돼 있습니다. 녹취 파일에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보세요. 아니 저희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해주셔야. 예, 그러면 제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김종민 의원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